길을 잃은 고양이들은 오늘도 거리 곳곳을 헤맵니다. 그들을 노리는 잔혹한 시선. 웃고 있는 남성은 철창에서 버둥대는 고양이를 그 안에서 불에 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고양이가 화살에 맞아 죽기 직전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고어 전문방이란 제목의 SNS 오픈 채팅방에 공유된 누군가의 잔혹 행위. 채팅방의 사람들은 또 다른 동물을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험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는 사람들. 일명 동물 N번방이라 불리는 오픈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고양이를 활로 사냥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고 고양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져와서 먹었다는 그런 사진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사건이 발생된 건 처음입니다. 동물을 상대로 마치 누가 더 잔인한지 경쟁하듯 올라온 익명의 사진과 글은 온라인망에서 계속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에선 점점 더 노골적인 대화가 오가는데요. 한 회원이 사진에 올라왔던 죽은 동물의 두개골을 얻어왔다고 하자 한 회원은 너구리의 사체를 구했다며 자랑하듯 말합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살해 충동을 느낀다는 사람들. 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대화방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양이 포획패를 가지고선 고양이를 포획한 다음에 발로 차는 영상.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펴서 통구이를 뭐 시켰다 이런 식으로의 내용도 있어서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고어방이라 불린 이 대화방은 유혈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회원 수가 80명에 이르는데요. 꽤 많네요. 그중에 놀랍게도 중고등학생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동물 학대 경험담을 버젓이 늘어놓는 일명 동물 N번방.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런 잔혹한 행위를 하는 걸까요? 동물 학대 N번방 역시 현실에서의 부적응,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느슨한 사이버 공간 속에서 해소하는 일종의 배출구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상당히 일탈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 존재감을 드러낸다거나 또는 작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이제 상호작용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단체 대화방의 전모는 한 내부 제보자에 의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대체 이토록 잔혹한 영상물을 즐기는 이는 누구일까요? 자신이 밀렵꾼이라며 죽인 동물의 두개골을 자랑하듯 올린 글 아래는 이런 잔혹한 모습에 대해 귀엽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실제로 그 채팅 내용을 그걸 싹 봐서 분석을 했는데 가속 효과가 있더라고요. 가속 효과가 뭐냐면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이런 잔혹한 행위라면 B라는 회원은 더 센 행위라고 이런 경쟁적으로 서로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방법이나 괴롭히는 방법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가속화 효과가 일정 시점 되면 동물에 대해서 더 이상 학대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대인 공격, 즉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걸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충분하다고 봐서 되게 위험하다고 좀 분석을 했었거든요. 대화방의 전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익명을 담보로 한 공격성이 동물에서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더니 실제로 사람에게까지 나타납니다. 실제로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언급한 내용도 발견됐는데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잔혹해진 대화 내용들. 경찰은 단체 대화방에 가입돼 있던 8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된 2명을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자 문제의 대화방에선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게다가 처벌받지 않을 테니 계정을 옮겨 활동할 것을 제안한 회원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강화된 동물학대 처벌 규정.
하지만 동물 학대 영상을 단순 공유한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앞으로는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나 이게 사람에 대한 이제 잔혹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행법상은 아주 엄격하게 제재는 하지 않는 상태인 거고, 이게 잘못된 행위라는 건 일정 부분 인식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린 안 걸리면 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잔혹행위는 다 하자. 그래서 오만 가지 그 좀 방금에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들이 가진 그 가학행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어떤 엄벌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얘기입니다. 허술한 법망을 빠져나가며 SNS를 통해 확산하는 동물 N번방. 정말 대안은 없는 걸까요?